뭐라고? 거기서 누구를 만나? 지난번에 우리 잔디랑 싸웠던 준표 어머니요. 그분이 회장님 댁 며느리더라고요. 어, 대박. 형부 면접 갔다 완전 식겁했겠다. 아휴, 면접은 당연히 폭망했겠네. 그렇지 뭐. 아휴, 일이 꼬여도 더럽게 꼬였네. 아이, 그 못돼 먹은 옆에 내가 하필 회장님 댁 며느리라니. 아휴, 이제 다 글렀어. 글렀지 그럼. 잔디가 싸운 것만으로도 밉보일 판인데 엄마까지 그 여자 머리끄댕이를 잡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으니. 아휴, 아이, 그거야. 그 옆에 내가 우리 금쪽 같은 잔디한테 어? 엄마 없다고 막말하고 업신여기니까 내가 그 눈이 화가닥 뒤집혀서 그랬지.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? 하여튼 엄마도 그 승질머리 좀 죽여야 돼. 나한테도 맨날 뻑하면 등짝 스매싱 날리고 버럭버럭 소리부터 지르잖아. 봐봐, 집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샌다고. 안 그래 영구? 아이, 그래도 쪽박은 좀 심했다 차지. 야 이년아, 내가 이유 없이 그래? 어? 뼈 빠지게 일해갖고 대학 공부 시켜놨으면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. 어? 여적 집구석에서 형부랑 네 애미 등골만 빼먹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. 아유, 장모님은 또 왜 그러세요? 와, 대학 나왔다고 취업은 뭐 그냥 되는 줄 알아? 요즘은 취업도 집에서 돈으로 팍팍 밀어줘야지 되는 세상이라고. 다른 애들은 면접 볼 때 명품 옷 쫙쫙 빼입고 막 유명 샵에서 3, 40만원짜리 연예인 풀메 받고 가는데 봐봐! 난 맨날 이렇게 후주근하게 입고 다니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 아니야. 아이고 참, 핑계가 좋다. 네 실력이 모자라니까 보는 족족 떨어지는 거야. 네 실력만 있어봐. 어? 어섭쇼 하고 좋은 회사에서 널 모셔간다고 늘 난리지. 와, 진짜 엄마랑은 역시 내 말이 안 통해. 스펙이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쌓는 거야. 나한테 꼴랑 대학 하나 보내준 걸로 아주 평생을 울고먹지, 평생을. 아니, 저기, 안 그래? 잔디나 기획사 들어가라고 1,000만 원이나 턱턱 밀어줬잖아. 그 돈만 사기 안 당했어도. 하...